병진 76년생이에요. 병진 무술 무술 경유 경술 건명 남자고요. 이 지금 마흔 몇이요? 45. 기해 경자 신축 기해 경자 신축 9대5 45 이게 지금 격이랑 용신을 잡아야 되는데 이 상강격으로 볼 것이냐 정인격으로 볼 것인가가 고민되는 사주이긴 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술중부터 본기가 투관되긴 했는데 이 술월은 잡기월이기 때문에 무토가 투관됐다고 해서 무조건 무토로 격을 잡는 게 아니라서 이게 좀 헷갈리긴 해요. 헷갈리긴 하죠. 네. 어떻게 보세요? 아, 그래도 본기 잡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일지와의 관계에서 충을 때리고 있어요. 기술주. 자, 그것도 그러지만 무토는 진토, 술토, 술토의 통을 행위는 해요. 예? 네. 그렇지만 경금이 자기 양인의 통을 하고 자기 계절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주는 그냥 재격, 정재격에 네. 상관 용신으로 봐야 돼요. 재격에 상관없죠. 네, 근데 뭐 상관격에 재성용신한테도 뭐 상관은 없어. 뭐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게는 하지만 네. 이 사주에서 맥락은 격을 잘못 잡으면 하나는 길격으로 잡히고 하나는 흉격으로 잡힌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걸 술축을 안 했으면 어떻게? 안 했어도 술월이라. 네. 술월이라. 술월에 지금 유범이 없었다면은 무토를 잡아야 돼. 근데 경금이 투관돼 올라왔고 경금이 자기 양인이라는 걸 긁고 내려왔단 말이지. 그럼 이 경금은 이 지금 세 군데 다 통원했거든. 그죠. 술도 두 개, 유금 한 개, 세 군데. 네. 진토만 통원했지. 네.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 세 군데 통원하는 게 강해. 경금 입장에서 이 세 군데 통원하는 게 강하냐거든. 그러면 경금은 훨씬 강하죠. 경금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정재격에 상관용신하다. 길격으로 잡힌 거네요. 길격으로. 네. 이 사람이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지금껏 뭐 직업, 재물, 뭐 여자친구, 뭐 건강 모든 면에서 그 힘들었고 아버지와도 어려운 뭐 관계로 지냈고 뭐 힘들지. 예, 경자대원 뭐 이때는 관제 경험도 했고 뭐 예? 적은 돈이라도 들어오는 대로 나가기 바빴고 나쁜 것만 다 얘기하네. 그렇지. 예, 빈털터리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천간이 이 재성이 들어오는 왜 이 힘들었을까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격국에서는 크게 따지지는 않지만 따져야 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정강격하고 아 재격하고 재격하고 정강격이에요. 내가 재물이라는 건 내가 다스려야 되고 내가 힘을 빼야 되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재물도 다스리지는 못해. 힘이 없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매우 신약한 사주예요. 정화와 술토 두 군데 통원했어요. 그죠? 이 양간이었다면 이는 저 둘 다 묘지야. 죽었어. 그냥 죽은 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지금 일간의 이 힘을 가지고 이 재성을 자기가 다뤄야 되고 식성한테 힘을 빼줘야 되면 이게 되겠어? 이게? 이 사주는 제일 좋은 눈은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재격에서 우리 천간의 식상 비급 지지에 관살이 왔으면 부귀한다고 했는데 관살이 없잖아 또 지지에. 네. 천간은 조건을 맞춰줬어? 그렇네요. 예? 네? 천간은 조건은 천간의 식상 비급은 맞춰졌는데 지지에서 관살이 없으니까 이 사주는 그렇지도 못해. 그럼 운에 자수 들어갔는데 운에서 들어오면 그렇게 안 따. 그걸 부귀로 안 따지는 거예요. 사주 원국이 박혀 있어야 돼. 원국이 박혀 있어야 돼. 원국에. 자 그럼 자수 들어오면 전부 토한테 다 토부수 당해가지고 되지도 않아. 자 그럼 이런 사주는 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격에 박경용 의원의 극신약이 있어요. 극신약. 네. 이 사주가 극신약에 해당이 돼요. 사실은. 모양신은 제격 갖췄지. 네. 모양새는 아름답다. 예. 자, 우리가 제격에 박경용의 첫째 재생사. 두 번째 궁겁쟁계예요. 세 번째 극신약. 네 번째, 뭐, 궁극쟁제에 들어가 재생파괴. 네 번째, 무토, 이토 일간이, 해자축. 예, 겨울에 태어나서, 해자축으로 태어나서, 조우가 안 된, 예, 조우가 안 된 제격. 네. 이거는 돈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 이 박경용. 그러면, 만들어지기는, 어찌됐든, 제격 요인을, 제격의 요인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운을 어떻게 되냐? 제사자는 무조건 일간에 힘 있는 운이 좋은 운이야. 천간이든 지지든. 아무잖아, 힘 있는 운이. 언제 와? 그렇네요. 에? 여기 79 대에서 을사대로 오니까 이제 조금 희망이 좀 보이는데 이미 세월 끝났어, 이 사람은. 운이 어디 있어? 돈 없어요, 이 사람. 그런데 너무 안 좋게 갔다. 그러니까 이름 이따가 온 가지고 뭘 먹고 산다 그래? 죽어 이때는 또 이 개수대원 이럴 때는 아 이때는 좀 합살 때 무토가 있으니까 조금 낫고 이때 조금 낫겠다 이때는 합살될 때는 신강신약 별로 안 따지거든. 네. 이때 합살되면 이때는 조금 낫네. 요때 한번 반짝하고 나머지는 운 없어. 그다음 이때 을사 대원에 충을 했어. 뭔가 합격충 개 대원에. 아니, 갑 때문에 충 아니에요? 충 해도, 네. 갑 때문에 충 해도, 재승이 이기는데, 이거. 아. 인성 들어와 봤자, 인성 들어와 봤자, 이때도 조금 나. 확, 획기적으로 좋아지려면, 이 왕성한 재승을 내가 다룰 수 있는 힘이 확실히 만들어져야, 네? 획기적으로 좋아. 일반에 통근처가 지지고 들어오든가. 그렇지. 이 왕성한 재승을 감옥 하나 들어왔다고, 컨트롤이 되겠어? 약해가지고 안 되지. 그죠? 네. 그럼 이게 사실은 술토가, 뭐, 이게, 그 논란이 많아요. 이, 그, 양생음사, 뭐, 음생양사 해가지고. 근데 병화가 술토면은 10연성으로 임묘지고, 정화가 술토를 봤을 때는 10연성으로는 절대 양지긴 한데, 그럼 이게, 그, 병화가 술토 두 군데가 힘이 세요? 정화가 술토 두 군데가 힘이 세요? 이게? 사실 어차피 신약이긴 한데 이게 어차피 신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양간은 기를 따르고 네. 음간은 세력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음간은 통근처를 더 위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그러면 힘은 병화보다는 정화가 술토통근 힘이 조금 더 있어. 병화는 이 지가 죽어버렸는데 묘지때 뭐 그렇죠. 조금 더 있어. 그것까지 이 왕성한 어? 재생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이 안 된다니까, 이 사주. 금은 뭐, 그 양인에도 둥근해. 네. 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사주 원국은 나름대로는 자기가 그래도 격을 맞췄잖아. 네. 생각은 많아.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내가 돈만 벌면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개뿔 돈이 벌려야 말이지. 들어오는 쪽쪽 나가는데. 이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조금 그 올해 한 4, 5년 전 사주여가지고 네, 네. 그때만도 결혼 여자친구 만나도 깨진다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45세까지 미혼이었어요. 네, 네. 아, 45세까지. 근데 45세고 아. 한 40세까지는 미혼이겠지. 네, 네. 결혼 하기가 힘들어 이 사람은. 하기가. 제가 귀신인데 뭐 격이면서 귀신이야 제가. 제가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네. 보통 격이면 격에 해당되는 글자가 들어오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귀신의 역할을 겸하고 그러니까 제가 희신이어야 해야 좋은데 그렇죠. 아, 귀신이 되면 여자들이 그냥 들어오면 내가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에? 귀신이 되면 그렇지. 여자가 붙는 쪽쪽 내한테 빨대고 해가지고 쫙 빨아가고 쫙 빨아가고 뭐 좀 뭐 어떻게 좀 해볼라 하면은 그냥
도망가. 싹 도망가 버려. 말대가 뭐예요, 말대가. 불이야. 말대꾼. 아이, 참. 그 다음.